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정치역학관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다른 부분의 접근을 좀 성리학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1교시에는 그리고 2교시, 3교시에는 이제 완전히 역학관계를 떠나서 뭐 이게 좀 수치 제도라고 해서 우리가 국사에서 이게 세금을 배우는데 이 세법을 왜 배우는지를 수험생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국사에서 세법을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접근을 좀 하면서 정리를 좀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위클리 테스트는 잘 풀립니까? 물어보면 죽여버립니까? 자, 한번 봅시다. 좀 복잡하니까요. 성리학을 통한 이 번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게 3이라고 써야 되나, 지금? 불교. 번호 적지 맙시다, 그냥. 그죠? 뭐 의미가 없으니까, 번호가. 성리학을 통한 정치적 역학관계? 지금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 부분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의 역학관계가 뭔지에 대해서. 자, 일단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불교를 통한 정치적 역학관계 배울 때 불교 이론을 되게 길게 설명했었죠. 근데 뭐 불교처럼 엄청나게 많은 양을 설명할 수는 없고, 오늘은 성리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 이 역학관계를 이해할 때 필요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성리학이 무엇인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유학이랑 성리학이랑 다르나요? 이 질문이 되게 웃긴 거거든. 선생님, 유학이랑 성리학이랑 달라요? 개념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배웠던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러니까 선생님, 교종이 불교예요? 이렇게 물으면 이상하죠. 그렇잖아요. 선생님, 성리학이 유학이에요? 이거랑 비슷하다고.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교종불교는 어떻게 부처되자는 거죠? 경전 연구하는 거죠? 이거는요, 참선하는 거죠. 이 참선을 확대해 보면 뭐 하는 거냐면,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뭐 이런 거죠. 자, 한번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유학은 쉽게 얘기하면 공맹 사상을 배우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사상을? 공자와 맹자 사상 배우는 거죠. 공맹 사상을 배우는 건데, 이 훈고학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유교 경전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 등장하냐면, 진나라 때 시황제가 분서갱유라고 해서 유학 서적들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이제 진이 한으로 바뀌고 나서 한나라 때이 유학 경전 복원 사업이 시작돼요. 근데 이 유학 경전 복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경전을 다시 쓰고 해석하고 이런 게 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나라 때이 훈고학이 유행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복잡하게 뭐 중국 역사까지 들먹이면서 할 필요는 없고, 그냥 훈고학은 유교 경전을 뭐 하는 것이다? 연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비슷하네, 이거랑. 경전 연구하는 경전. 경전을 연구해서 이게 이제 해석하는. 이게 이제 훈고학이고, 성리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철학이야, 철학.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이 차이로 생각하시면 돼요. 얼굴 좀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훈구학은 공자가 이 말을 했다. 이게 써 있으면 이걸 그냥 해석하면 돼. 우리 그 영어 독해하듯이. 근데 성리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자가 이 말을 왜 했을까?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야. 공자가 이 말을 왜 했을까? 그러니까 문장은 해석이 됐는데 우리가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공부로 얘기하면 뭐가 저기냐면 시 있죠, 시. 시는 그냥 해석은 되잖아요. 제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그 안도현 씨 얘기하는데 연탄재를 발로 차지 마라. 그럼 연탄재 발로 차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그 해석이 돼. 근데 왜그 시인은 연탄재를 발로 차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그 뒤에 문장에 보면 그게 어렴풋이 나오죠, 짐작이. 너는 뭐그 누군가를 위해 너의 몸을 뜨겁게 불살라 본 적이 있느냐? 응? 연탄재만도 못한 띠뜨기야. 니 까진 게 무슨 연탄재를 무시하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단한 번도 남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불살라 본 적도 없는 새끼들이. 이거는 성리학은 그러니까 결국 단순하게 이 자꾸라고 하는데 이 자꾸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왜그 말을 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은 철학이라고, 철학.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불교로 얘기하면 뭐와 비슷한 거예요? 선종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해심할 때, 해심, 진울의 제자였던 해심이 인간의 심성을 중시하는데, 인간의 심성을 중시하면서 계속 인간의 심성을 연구하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그게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하는 거예요. 해심의 그 이론이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은 바로 이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예요, 심성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성리학은 철학이야. 그러면 아 이건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성리학자들은 그러면 철학자네요. 그래서 우리 역사학자들이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철인통치론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민중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되고 현명한 현인들, 철학자들이 통치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철인통치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조선이 어찌 보면 철인통치론이 구현된 사회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관리들은 다 뭐예요? 성리학자인데, 성리학자면 결국 뭐란 얘기예요? 철학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정치를 했던 시기, 그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죠. 그러면, 아, 짜증 되게 나겠는데? 조선시대 공부하다 보면? 그지? 왜냐면, 그럼 결국 조선시대 때 정치 논쟁은 정치 논쟁이 아니고 철학자들의 논쟁이네? 진짜 철학자 만나본 적 있어요? 아, 졸라 짜증나요. 아니, 이게 철학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 정말 짜증난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반론을 제기하는데, 아, 정말 짜증나게 반론을 제기해. 왜냐면 그 사람이 반론을 제기하면 나도 반론을 제기했는데 내가 반론을 제기할 게 없도록. 반론을 제기해요. 되게 짜증나는 스타일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생각을, 이제 철학자들이 생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성리학은 뭘 하는 거느냐. 놀라지 마세요. 우주 만물의 질서와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과목. 그게 성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연구하는 거야. 최순실이네. 그죠? 우주를 연구하는 거니까, 그쵸? 우주의 기운, 뭐 이런 걸 연구하는 거야. 이런 거 하지 마. 재밌잖아. 우주 만물의 질서와 인간의 심성을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거야. 여기서 철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논리성을 가지고 탐구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 이게 성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험생들이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가 저번 시간에도 했는데 용어를 정리하는 거. 용어를 많이 알고 있는 게 공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리학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을 해야 된다고. 성리학은 그냥 두리뭉실, 아, 성리학은 유학의 한 종류인데, 뭐,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성리학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주 만물의 질서와 인간의 심성을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왜요? 왜 그런 걸 물어봐요? 이렇게 싸가지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맞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그러면 한번 볼게요. 밑줄을 그어봅시다. 아, 나 이거 큰일 났네. 나 이거 여기 오후밤만 들어오면 이렇게 수업을 하기가 싫거든요. 오전에서 열심히 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욕하고 또 그러니까 안 하면. 우주 만물의 질서, 인간의 심성. 이거 두개다 공부하기가 그렇게 썩 쉬운 것 같진 않아. 그죠? 인간의 심성을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우주 만물의 질서를 연구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성리학은 이 우주라고 합시다. 아니면 인간의 심성을 너무 복잡하니까 연구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 우주 만물을 이원화시켜서 바라보는 게 성리학이에요. 그 우주 만물을 쉽게 얘기하면 우주 만물. 이거는 이제 인간의 심성도 마찬가지예요. 우주 만물을 이원화시킨다. 그 오후에 수업에서 좀 짜증나도 인상 좀 피면서 하면 안 될까 서로? 이러시면 앞에 막 쫄려 좀. 아, 내 19년 동안 강의를 하는데 그래도 무서워. 표정을 그렇게 짓고 있으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가수가 막 노래 부르는데 막 이렇게 노래 부르는데 콘서트장 와가지고. 힘든 건 아니까. 우주 만물을 이원화시켜서 보는 건데, 자, 이 이원화시키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성리학은 우주 만물을 리와 기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뭐와 뭐로? 마시진 않아요. 여기 보세요. 이제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이분은, 뭐긴 뭐예요? 종이컵이지. 종이컵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이분이, 뭐긴 뭐예요? 커피 담아 먹는 거죠. 그냥 물 담아 먹는 거죠. 근데 이분도 맞고 이분도 맞지 않나? 종이컵이요. 커피만 담아 먹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분처럼 얘기하는 건 쉽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예요? 그럴 때 종이컵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커피 담아 먹는 거예요. 물 담아 먹는 거죠. 아,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잘 한번 봅시다. 어떤 질문이든 간에 답변을 리와 기로 나눠서 할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리는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그 어떤 재료가 있다면 그 재료의 속성을 얘기해, 속성. 뭐를? 이거는 재료예요, 재료. 눈으로 보이는 것.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고요. 이거는 좀 관념적인 성향이 크죠. 무슨 성향이 커요? 이건 좀 관념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이거는 좀 현상적인 거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 관념성이 발현되기도 해요. 뭐물다 먹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바로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얼굴 좀 보세요. 이게 연습하셔야 돼요. 성리학을 나처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제가 맹세하던데. 왜냐면 제가 부전공을 철학을 했거든요. 잘 들어야 돼. 부전공을 동양 철학을 했다고. 자, 한번 보세요. 제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수험생께서 한국사 선생님인데요? 그 얘기했어요. 맞죠? 근데 이분이 갑자기 오해하지 마시고요. 남자요.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이분도 맞죠? 근데 여기 있는 이 공간에서 여기 계신 여학생, 여수험생분들이 저를 남자로 인지하면 되나요? 그럼 웃긴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내가 여자는 아닌데 여기 앉아 계신 상황에서 나를 남자로 인식하는 사람은 이상한 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해도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여기 계신 분을 여자로 인지하면 돼요? 그것도 웃긴 새끼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이 어떻게 여자예요? 제 제자들이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결국 답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국사 선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은 진짜 나를 한국사 선생으로 생각하는데 이분이 남자여라고 했다는 건 이분은 혹시 나를 남자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그죠? 왜냐면 말이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이 발현되는 거니까. 근데 잘 보면 근데 이렇게 합시다. 내가 이 강의실에서 나갔어.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기 뭐 물어보면 이상하겠지만 제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뭐 중년 남성이죠. 남잔데요? 뭐 누구 꺼지세요?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답변이 있겠지만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다른 데 나가면 이분이 얘기한 게 저의 기를 얘기한 거예요. 기. 이분은 저의 속성을 얘기한 거죠. 근데 저는 하루를 살면서 1년을 살면서 남자로서의 지금 제 나이가 되면 남자로서의 역할보다는 한국사 선생으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근데 제가 남자이면서 한국사 선생이죠. 그러니까 이 리와 기는 같이 동일 선상에서 붙어 다니는데 어떤 하나만 보일 때도 있고 두 개가 동시에 보일 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가 아니죠. 남자이기도 하고 한국사 선생이기도 한 거니까. 근데 어떤 자리에서는 한국사 선생이라고만 얘기해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남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수업을 하는데 여학생을 여자로 본다? 아, 그것도 미친 새끼예요. 그것도 이상한 새끼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새끼들이거든, 그런 새끼들이. 자기 가르치는 제자를 여자로 보는. 아, 물론 뭐 총각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김철영? 아, 농담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결혼을 했고 유부남인데 그건 이상하다는 거죠. 자, 머릿속에 정리를 해봅시다. 아, 리와 기는 공존하는데 리는 속성이고 기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다. 근데 어떤 한쪽을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한쪽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쪽에서 보면 이게 강해질 때가 있고 이게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파마를 하고 노란색으로 염색을 쫙 했어요. 그리고 머리를 쫙 올리고 쫙 옷을 쫙 입고 홍대에 갔어. 홍대? 아, 표정 이상하게 짓지 말고. 아씨, 나 그럼 홍대 안 가.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홍대에 갔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클럽에 들어가서 막 춤을 춰. 응? 그때는 내가 한국사 선생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때는 그냥 순수한 어떤 남자로서 즐기려고 온거 아니에요? 술 한잔 마시고? 아, 왜 그래, 표정? 도와줘. 도와줘야지, 수업을. 무슨 얘기할 때마다, 뭐 이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남자로서의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이때는 한국사 선생으로서 보여주고, 뭐또 집에 가면 내가 아빠로서, 또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또 역할이 있고. 이렇게 그때 사실은 다 역할이 달라지는데 이게 리와 기가 공존하면서 돌아간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정치라는 학문을 놓고 봐는 거예요. 정치. 정치야, 정치. 정치를 딱 놓고 볼때 성리학자들은 리, 정치의 속성은 어디로부터 나온다라고 보냐면 바로 국왕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국왕이 중요한 존재죠. 정치의 속성과 관념은 다 국왕에서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기는 신하들이야.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이귀 기천이라고 해서 성리학자는 대부분 이는 귀해. 기는 어떻고?
천한 거야, 좀. 근데 문제는 이 천한 것을 무시해야 되느냐 아니면 무시할 수 없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성리학에서는 학파가 생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기다 화살표를 치세요. 기본적으로 성리학자들은 이, 귀, 기천이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귀한 거고, 그러니까 결국 저 봐요. 결국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속성이 중요한 거야, 속성. 기는 천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대 사회로 적용시켜보면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 안에 내부적인 것이 중요한 거지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랑도 상통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도 나이를 좀 들어보니까 아시겠지만 물론 사람의 외모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제가 이제 이 나이 돼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사람은 외모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외모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 멋있어야 그 사람이 좋아져요. 뭐 겉에는 되게 멋있고 이런데 막 안에는 뭐 들은 거 하나도 없고 완전 깡통이고 막 말도 안 통하고 막 뛰어다니면 막 깡깡깡 이런 소리 나고 막 이러면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고 이러면 힘들죠. 일단 대화가 안 되니까. 근데 이 기천의 문제에서 기를 중요하게 생각과 기를 중시하느냐 천하게 생각하느냐를 가지고 또 갈라지는 거거든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기를 천하게 보느냐 천하게 보느냐 아니면 이 기도 중요하게 보느냐 이런 거.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든 간에 다 뭐가 귀한 거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가 귀한 거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는 무조건 귀한 거예요. 근데 한쪽은 기가 천하다고 하고 한쪽은 이 기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잘 보세요. 이 기가 천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리론자라고 해요. 주리론. 주리론은 리가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리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게 주리론인데 기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주기론이라고 해요. 근데 이 주기론자들은 기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다 뭐는 중요해요? 리는 다 중요해요. 리가 절대적인 거예요. 다 중요한데 이 사람은 뭐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리만 중요하다는 거고 이 사람은 리는 중요한데 기도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거의 다 주기론자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 주기론자들이에요 거의. 주리론자들을 찾기는 어렵죠. 주리론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칙적이고 도덕적이고 관념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찾기는 어렵죠. 실제 사람들은 뭐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눈으로 보이는 현상적인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무리 이 사람이 멋있고 그래도 좀 외모도 좀 받쳐주면 더 좋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막 이 사람이 되게 멋있고 좋은데 막 외모는 좀 내가 너무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어? 막 여기 막 바지에다 쇠사슬 걸고 다니고. 너무 싫어. 막 목걸이 막 이만한 거 막 개 사슬 같은 거 막 이렇게 차고 다니고. 응? 막 여기 반지 막 20개씩 지드래곤도 아닌데 막 이렇게 끼고 다니고 그래. 난 그런 스타일 너무 싫어. 근데 이 사람이 멋있어. 똑똑해. 근데 그것도 안 맞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외모도 좀 본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다? 주기론자다. 대부분 주기론자다. 근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사람 안에 내부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는 얘기를 한다, 다들. 주기론자들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 주리론이 나중에 동인이 돼요. 붕당정치에서. 뭐가 돼요? 이 사람들을 영남학파라고 하거든요. 무슨 학파? 얘네들이 서인이고요. 얘네들이 기호학파예요.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대답 좀 해주세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상이에요, 현실이에요? 아, 정치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누가 집권하겠어요? 얘네가 집권하겠네요. 정치는 현실이라며. 그럼 얘네들은 뭐 하고 있어야 돼? 그렇지, 학문화해야지, 학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와 실제로 경제부 차관이나 이런 게 돼서 경제를 행정을 집행하는 건 다른 거죠. 그렇죠? 그 이론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에 대한 어떤 정책을 집행했을 때 그것이 그때그때 잘 먹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제가 교육학을 공부할 때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학생들한테 가급적이면 학습적 어휘를 바른 말로 전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업할 때 시발시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바른 어휘를 사용해야죠. 그거는 이상적인 거예요. 교육이 이상적인 거죠. 실제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그게. 그러니까 졸면 와우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뭐 씨야 지금 저랑 장난해요? 경쟁률이 얼마인지 알아요? 꺼지세요. 이렇게 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자극도 줘야 되고.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아, 주무시면 안 됩니다. 주무시면 떨어집니다. 이건 이상적인 교육 상담이죠.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얼마 전에 여기 기본반에서 수업 시간에 끝나고 남으세요. 오늘 교무실 가서 선생님들 다 그만두세요, 제발. 여러 사람 피해 주지 말고. 왜 그만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해커스 연맥이는 거예요? 제발 그만두세요. 당신은 제발 그만두셔야 돼요. 여러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옆에 김준웅 선생님이. 근데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듣는 분은 얼마나 짜증나겠냐고.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게 복잡한 거예요. 이상과 현실은 복잡하다고. 이상주의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 성인분들이라서. 살아보니 그게 잘안 되죠. 10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결국 주도권은 누가 잡는 거예요? 정치의 주도권은? 성인이 잡는 거예요. 이것도 공식화 시켜놓으셔야 돼요. 정치는 누가 잘하는 거예요? 성인이 잘하는 거예요. 동인은 이상주의적이고 관념적이고 도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치를 해낼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열로 한번 보세요. 이것만 놓고 보는 거예요, 오늘은. 이게 정치적 구도니까. 그러면 주리론자들. 결국 동인이네요. 주리론자들. 결국 뭐라고요? 동인은 이 국왕의 절대성을 강조하겠네요. 그다음에 성인은 신하의 역할도 강조하겠죠. 신하들도 중요하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이분법이 되면? 그럼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정치적 역학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동인, 서인으로 나누는데 이 동인이 나중에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져요. 뭐와 뭐로 나눠져요? 이 서인이 나중에 이제 노론소론으로 나눠지는데 이 북인이 조식학파고요. 남인이 이황학파예요. 이것도 이제 구분을 어떻게 하시냐면 조식이 북인을 만들었던 게 아니고요. 후학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아 나는 남명 조식 선생의 그 말들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암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뭐 노랫말도 만들고 악어체를 따서 암기 비법 같은 걸 전수해 주는 선생들도 있어요. 뭐알 거예요. 암기 비법이라고 해서 말을 만들어 가지고 쉬운 말을 만들어서 왕의 업적이나 이런 걸 외우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것도 효율적일 수 있어요. 문제를 맞추는 데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해를 시키려고 뭐 매핑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수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암기 비법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죠.
어차피 외우는 건 본인들이 외워야 되니까. 근데 어떤 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수업을 듣다 보면 그건 본인이 어떤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냥. 수업을 듣다 보면 아,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아니다. 뭐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일단 합격하기엔 유리하니까 이렇게 공부하자. 그건 본인의 취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들 중에 아, 조식이 주장했던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식학파야. 아니다. 이왕이 했던 주장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사람이 이왕학파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왕학파를 이왕이 만드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남인은 이왕이 만든 게 아니고 이왕의 학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집단인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서인은 나중에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는데, 이게 이의 학파고요. 이게 성훈 학파예요. 근데 여기서 이 북인과 소론은 제외하고 이 남인 이황 학파와 노론이 되는 이 학파, 이둘 학파의 싸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황이 주리 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이황이 뭐를 집대성한 사람이라고요? 주리론을 집대성한 사람이라고. 이황의 주리론 집대성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사람이 주리 철학을 집대성하면서 쓴 책들인데 주자서 저류 이 주자는 성리학 만든 사람이에요. 주자는 뭐 만든 사람이라고? 주자서 저류 그다음에 성학 십도 이런 책을 써서 주리 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건이 주리 철학, 이 이황의 철학이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줘요. 임진왜란 이후에. 그러니까 일본의 성리학은 이황의 성리학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선생님, 이건 왜, 뭐, 일본 성리학이 왜 갑자기 튀어나와? 아,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하여튼, 우리나라가 일본에 영향 준거 있죠?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우리나라가 누구에게 영향 준 거? 우리가 받은 건. 안 나온대, 안 나와. 우리가 받은 건뭐 결국 나와봤자 무슨 감자 이런 게 답이야. 우리가 일본한테 받은 건 감자다. 뭐 이런 게 답이고 일본의 어떤 문화, 사상, 철학, 정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우리가 준 거고.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줬다? 자, 일단 써만 놓으세요. 지금 해야 될게두 개가 있어서. 자, 그러면 이의 성리학은 이거는 주기론을 집대성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주기론을 집대성하면서 쓴 책이 뭐냐면 동호문답. 성악지묘. 경몽요결, 이런 책들을 써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실 얘기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장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조선 역사에서 가장 과거 시험을 봐서 장원급제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구도 장원공이라고 해서 9번을 장원급제를 합니다. 9번을 장원급제를 합니다. 장원급제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3년마다 시험을 봐요. 몇 년마다? 근데 3년마다 시험을 보는 시험에서 33명만 뽑아요. 30,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3년마다 시험을 보는데 합격자가 몇 명이라고요? 그럼 일단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로 지금 얘기하면 3년마다 한 번씩 보는 시험인데 33명 안에 뽑힌 사람이 그 사람들이 사람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그 33명 중에 1등을 하면 장원급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장원급제를 현직 관리들도 같이 보는 거예요, 시험을. 그 원래 조선시대 과거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법고시를 보는데 현직 판사, 검사 같이 보는데 거기서 1등을 해야 장원급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원급제를 9번을 했다고요. 정말 얘기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걸 구도장원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지금 뭐를 설명하려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성악집 10도라는 책이 있고요. 이게 성악집요라는 책이 있는데, 이 이황이 이보다는 나이가 좀 많아요. 근데 이황이 이 선조, 누구? 선조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어린 선조에게 이 책을 써서 올린 거예요. 이 도자가 그림 도자예요. 그러니까 선조가 어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림책을 그려준 거야. 성리학의 원리를 뭐로? 그림으로. 10장의 그림으로. 이게 10도야. 그러면 성악 10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 성군, 우리가 성악군주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군 하면 누가 떠올라요? 성군이다. 이러면 누가 떠오르죠? 세종. 조선 후기 때 정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군이라고 부르죠. 그 성군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성악군주였다 이 얘기예요. 그럼 성악군주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모든 걸 이룬 사람. 성리학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 성악십도도 그렇고 이게 집요는 이이가 쓴 거는 그림책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선조가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들어서 이이가 써서 올린 거거든요. 이게 성악군주론을 써서 올린 건데, 그림으로 좀 그려볼게요. 자, 왕이 있는데, 이 국왕이 있어요. 국왕이 있는데, 국왕이 이렇게 바른 길로 가서 성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제시한 거죠. 이두 책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군주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책에서는 왕도라고 해요. 뭐라고 해? 말 그대로 왕의 길이죠. 왕이 가야 할 길. 이 길을 잘 따라가는 정치를 뭐라고 하냐면 왕도 정치라고 해요. 이 길을 벗어나는 정치를 뭐라고 하냐면 패도 정치라고 불러요.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왕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을 따라 잘 왕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성군이 되는 건데, 자, 이쪽으로 이제 갑시다. 이황은 동인이고, 동인은 여기서 얘기하는 주리철학이에요. 그럼 동인이었던 이황은 이게 가는데, 이 이론을 대입시켜 보면 국왕 스스로 가는 거야. 누구의 도움 없이. 그러니까 성군이 되는 데는 군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 이건 주리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왜? 군주는 귀하고 기는 천해. 기본적으로. 그럼 이 기는 신하야. 그러면 이 기에 대해서 천하다라고 인지하는 사람들이 주리론이야. 그러니까 이 천한 신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 군주 스스로 가는 것인데, 주기 철학자들은 얘기가 달라. 이건 기도 중요해.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이 보세요. 되게 어려워요. 성악 10도는 성군이 되는 데 있어서 군주 스스로 노력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성악집요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누구의 도움을 좀 받으라는 거야. 신하가 무슨 얘기를 하면 잘 들으라는 얘기야. 너 혼자 갈수 없으니. 근데 앞에 현명한 신하여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이게 딱 봉착되는 어떤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이해되어야만 하고 그 이해되는 것만 역사학에서는 배워요.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나거나 관련이 없는 사건들은 우리가 배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이황이 주리 철학자인데 성악십도를 썼어요? 그럼 성악십도의 내용을 물어봐요. 실제 국사시험에서 성악십도가 어떤 책인지를 물어본다고요? 그 다음에 이이가 썼던 성악지묘가 어떤 책인지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물어보는 이유는 바로 이걸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니가 국왕이고 기가 신한데 너희들은 주리 철학과 주기 철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니? 이거 이해해야 이황의 성리학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이해해야 이의 성리학을 이해할 수 있는데, 너희들 이해하면서 공부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그냥 외우는 거예요. 성악십도, 성악십도 이러면 이황, 군주 스스로 성군이 된다. 성악지묘, 이, 신하의 도움으로 성군이 된다. 이렇게 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논리성이 전혀 없죠.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외우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전혀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적어도 조선시대의 성리학을 배웠다면 주리철학과 주기철학의 차이 정도는 이해해야 하고, 주리철학과 주기철학의 차이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성악십도와 성악지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 기본적인 이해도 안된 상태에서 문제를 푼다? 그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냥 외워서 푸는 거니까 그거는 휘발 가능성도 높고 별로 의미도 없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공부를 왜 이렇게 하지? 저렇게 앞글자를 따서? 참 이해하기가 힘들구나. 근데 그분들이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돌아서 생각해보면 점수가 잘 나오는 게 그게 국사를 잘해서가 아니죠. 그럼 그냥 암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국사를 잘한다는 것은 역사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근데 보통 보면 국사 잘하는 사람이 뭐 다른 사회도 잘하고 다 잘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암기 잘하는 거죠, 그냥. 왜 국사를 잘한다고 할수 없냐면 그런 지식은 시험을 보고 어떻게 돼요? 그냥 나 까먹으니까 그건 나중에 한 1, 2년 지나서 물어보면 공무원이 되고 나서 자기 조카가 이모, 뭐 이거 뭐야? 물어보면 외워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고모도 그렇게 이모도 그렇게 외웠어. 이모 성악십도가 뭐야? 아니 이황이지. 아니 이모 그 얘기 아니고 성악십도가 뭐냐고. 이황이라니까? 아니 이모 성악십도를 누가 썼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성악십도가 뭐냐고. 이황이라고. 이모 때는 성악십도를 물어보면 답이 이황이었어. 일부분만 보여드리는 건데, 성악십도와 성악지묘는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주리철학과 주기철학의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원래는 이해해야 하는데, 이렇게 잘 이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이런 싸움들이 정치적으로, 이건 이제 책이고, 이런 싸움들이 정치적으로 실제로 논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논쟁이 예속 논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논쟁이라고요? 자, 그럼 이걸 지우고 지금 성악군주론을 가지고 1차적으로 성악십도와 성악지묘만 구분을 해봤어요. 그럼 이제 계속 이어서 가는데 이걸 가지고 포커스라고 쓰세요. 이 성리학을 가지고, 아니 주리론 주기론을 가지고 예속 논쟁을 이해해 보자는 건데, 이 예속 논쟁은 당연히 정치적 역학 관계를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당과 당끼리 싸움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주리론은 이때 당시에 예속 논쟁이 일어났을 때이 주리철학은 남인이고요. 북인은 없어요, 이때. 그 다음에 주기론은 서인이에요, 그냥. 서인이 노소로 갈라지기 전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제 현종 때 일어나는데,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잘 보세요. 인조부터 갑시다. 죄송합니다. 인조가 있고, 인조 다음에 효종이고,
효종 다음에 현종인데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 인조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큰 아들이 소현세자야. 인조의 큰 아들이 누구라고요? 근데 소현세자가 죽어. 그래서 둘째인 복림대군이 왕이 되는데 이 복림대군이 효종이에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인조는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소현세자고 둘째가 복림대군인데 이 소현세자는 죽고, 소현세자는 죽고, 이 복림대군이 효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효종은 둘째네, 둘째? 효종은 뭐라고요? 둘째. 어떻게 됐든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인조는 이 아들들을 낳은 왕비, 정비가 일찍 죽고, 그래서 새 왕비를 얻어요. 이새 왕비를 계비라고 해요. 우리가 새엄마를 계모, 새 왕비를 계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인조가 계비를 아주 늦은 나이에 얻어요. 근데 이 계비를 왜 얻어야 되냐면 이게 조선시대는 이게 왕조 국가잖아요. 근데 이 궁이 굉장히 넓고 이궁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치 말고도 이궁 안의 일을 돌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 일을 중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전이 공석이 돼서는 안 돼요. 실제로 할 일이 많아요. 조선시대 때는 이 중전이 해야 되는 일이 얼마 어마어마하다고. 내명부라고 해서 궁 안에 있는 모든 걸 관리하는 거야. 그래서 계비를 얻었는데 이 계비가 자이왕후라는 분이야. 근데 이 인조가 자이왕후를 계비로 얻을 때 이 효종 이 효종의 나이가 얼마냐면 22살이었는데 그러니까 복림대군이었죠. 이때는 왕이 되기 전이니까. 복림대군의 나이가 22살이었는데 이 자이왕후의 나이가 15이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22살인데 새로 와이프를 얻었는데 와이프가 15이야. 얘 어떻게 해야 되니? 패스. 하여튼 이 자이왕후가 15이야. 그래서 3년 있다가 인조가 죽어. 그럼 얘가 18이네? 그럼 효종이 이제 왕이 됐어? 25세? 그럼 18인데 이 18살 먹은 자이왕후가 뭐가 됐겠어? 대비가 됐네. 왕이 엄마잖아. 어떻게 됐든 간에 새엄마지만. 그러니까 18살에 대비가 된 거야. 여러분들 18살에 뭐 했어? 뭐 했냐고. 우리 여자분들 18살에 뭐 했어? 뭐라 공부했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여튼 18살에 그 국가에 대비가 된 거야. 그냥 비도 아니고. 그러고 이제 시간이 지났다는 것만 이해를 하고, 이 효종이, 자, 보세요. 이 효종이 이제 죽었는데, 문제는, 효종이 죽었어. 근데 효종이 죽을 때이 자이왕후의 나이가 서른이 조금 넘었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 효종이 죽고 나서, 이 엄마가 상복을 몇년 입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논쟁이 일어난 거야. 얘가 큰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논쟁이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이 주리 주기철학자들의 논쟁이 어떻게 붙었냐면 효종이 죽었는데 성리학에서는 위계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뭐 장남이냐 차남이냐 아니면 또뭐뭐왕 왕인데 얘가 둘째냐 첫째냐 이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런 게. 남자냐 여자냐 이런 거. 남존 여비도 다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다 성리학이 만든 거야,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는 여자의 차별이 있어, 없어? 없어, 우리나라에. 집안 내에서 여성 차별이 거의 없다, 고려시대 때는. 여자가 재산도 상속하고, 여자가 제사도 지내요, 고려시대 때는. 아무 차별이 없어. 이거 다 성리학이 만든 거야. 우리나라에서 남녀 차별은. 제가 나중에 수업하다가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 마지막 성리학자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 큰아버지예요. 우리 큰아버지가 이 시대의 마지막 성리학자거든요. 지금도 무슨 얘기만 하면 누나들이 무슨 얘기하면 저 씨가 기집애가 저렇게 큰 소리로 얘기한다고 집에서 막 그래요. 말투가 그러세요. 기집애가 저렇게 말을 저렇게 크게 한다고. 무슨 말만 하면 기집애가 무슨 말만 하면 여자가. 무슨 말만 하면 그래요. 여자가. 여자가. 여자애가. 너는 여자애가 무슨 말만 하면.
내 진짜 미칠 것 같아. 그 아버지만 보면.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너는 첫째도 아닌 애가 맨날 그 자기 우리 큰 형님이 계시거든요. 그큰집큰집그큰큰 아버지 아들 맨날 나한테 우리 아버지가 셋째거든요. 그 그러니까 너는 뭐 병신이라는 거죠. 큰 형이 최고인 거야. 우리가 흔히 이제 장손. 아직도 설날이나 추석 때 밥을 남자 여자 따로 먹게 하는 사람이에요. 뭐 내가 그걸 완전히 다 깨부시려고 지금 한 10년째 싸우고 있는데. 일부러 누나들 틈에 껴서 먹죠, 나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2017년에. 근데 은연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길거리 가다가 여자분들이 이렇게 담배 피고 있으면, 헤헤이, 이씨발, 말 세네, 막 이러고 그래. 그더 웃긴 건또 여자분들은 또 이렇게 숨어서 핀다? 본인 스스로 그런 게 남아있는 거야, 아직 성리학적인 문화가. 그럼 유럽이나 이런 데는 왜 남녀, 그 성리학이 없어서 그래. 그럼 이제 한번 보죠. 이제 사후에 이 예송이라는 게 뭐냐면 장례 절차 문제거든요. 무슨 문제? 이제 상복, 장례 절차의 논쟁이 일어난 건데, 바로 한번 가볼게요. 이 장례 절차 논쟁이 서인과 남인 사이에서 일어났는데, 이 서인은, 잘 보세요. 서인은 이때 당시에 집권하고 있던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당이에요, 여당. 집권당이고, 이건 이제 참여정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둘 사이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건데, 서인은, 빨리 갈게요. 효종이 죽었는데, 이게 한번 볼게요. 이게 1차 예송이라고 해서, 이걸 기해 예송이라고 불러요. 다 한번 써봅시다. 이게 1659년 계예송이에요. 그러면 효종이 죽었으니까 누가 왕이 됐겠어요? 아들인 현종이 왕이 됐겠죠? 그러면 현종 즉위년에 이게 일어난 거네, 1차 예송이. 효종이 죽었다는 얘기는 현종이 왕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싸우는 거냐면 이 서인은 잘 보세요. 서인은 이 효종이 첫째가 아니고 둘째니까, 둘째니까 그냥 상복, 이게 자의 대비의 상복을 짧게 입자는 거예요. 이게 또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이게 이제 1년설인데, 이걸 기년설이라고 해요. 이 문구가 어디에 나오냐면, 주자 가래라는 책에 보면, 이게 그대로 써 있어요. 이 주자 가래라고 하는 것은, 주자, 성리학을 만든 사람이 쓴 가족 예법서예요. 여기 보면 이제 상장례나 혼례나 이런 절차들을 쭉 써놨거든요. 이 주자가. 주자는 뭐 만든 사람이라고요? 성리학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가족예법서인데, 근데 이상한 거는 이 주자가래가 어떤 사람들이 적용하는 책이냐. 이게 사대부들. 그러니까 양반 사대부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 책을 가지고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주자가래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이 장남이 아닐 경우에 엄마가 살아있다면 엄마가 상복을 1년만 입으라는 거야. 근데 큰아들이 죽으면 몇년 입어야 돼? 3년을 입어야 돼. 그러니까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차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논리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지금 왕이 죽었는데 누구의 예법서를 들고 나온 거야, 서인이. 사대부들의 예법서를 들고 나온 거지. 이걸 왕사동례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왕과 사대부들이 동일한 예법으로 장례 절차를 치러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 이게 뭐라고요? 왕사, 동례? 이렇게 되는 거야. 좀만 버티셔야 돼. 그 다음에 이 남인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남인이 참여봉당인데. 이게 이때 야당이에요. 얘가 이제 뭐라고 주장하냐면 무슨 개소리냐. 왕이 죽었는데. 그리고 얘가 지금 왕이 됐잖아요. 그럼 지금 누가 죽었어? 현직 왕 아빠가 죽은 거 아니야? 그리고 전 왕이고 선왕이고? 근데 이게 지금 상복 기간 가지고 싸울 문제야? 무조건 3년을 입어야 돼.
그리고 이 상복은 누구 걸 가지고 싸운 거냐면 이 아줌마가 몇년 입느냐야. 이 아줌마가 살아있는 바람에 이 아줌마가 죽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 엄마가 살아있는 건 엄마가. 3년설인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왕실 예법서가 따로 있어요. 그게 국조오례이라는 책이야. 조선시대 때 성종 때 만들어진 이 국조오례에 보면 길례, 가례, 빈례, 군례, 흉례라고 해서 다섯 개의 예법을 정리해놨는데 이 중에서 왕실 흉례편에 보면 상장례 예법이 다 들어있다고. 그럼 여기서 상장례 예법 중에서 뭐냐면 왕이 국왕이 죽으면 장례 절차는 당연히 최고의 대우를 해서 치러주는 거예요. 그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왕이 죽었는데 거기에 보면 왕이 죽었을 경우 대비는 당연히 몇 년의 상복을 입는 거야? 3년을 입는 거야. 장남 차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얘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왕의 특수 지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과 사대부를 동일시할 수 없다. 어떻게 주자가래 같은 책을 적용하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양반 사대부들이 쓰는 예법서지. 왕실 예법서가 따로 있는데 어디씨가 그런 책을 내미느냐. 이게 왕사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왕사 동네 밑에다 쓰세요. 이 왕사 동네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천하 동네설 이렇게도 불러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는 다 똑같다. 사람은. 이게 이제 천하 동네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제하는 사람이 수업 문제를 이렇게 내니까 이걸 쓰셔야 되는데 왕사 일에는 어떻게 쓰냐면 왕자의 부동사서 이렇게 출제위원들이 내요. 재수 없게. 왕자의 부동사서. 그럼 이 뜻이 뭐냐? 잘 보세요. 이건 같다는 거고 천하의 다 모든 예법은 같다라는 거고 이건 뭐냐면 왕자, 왕의 아들이 아니고 왕인 놈은 이 놈자자야. 왕인 사람은 예법에 있어서 부동, 다르다. 부동, 다르다. 사대부와 서민들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왕은 특수한 직이다. 그러니까 사대부와 서민의 예법을 누구에게 적용시킬 수 없다? 왕에게 적용시킬 수 없다. 이게 왕자의 부동사서야. 그런데 자 보세요. 일로 넘어. 자 서인은 얼굴 보세요. 서인은 이때 직권붕당이에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이게 싸움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 이 예속 논쟁을 가지고 뭔가 정치적 역학관계가 이 뒤에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할 때는 그 궁극적인 어떤 그러니까 그 기저에 흐르고 있는 게 정치적 이해관계나 역학관계가 이 걸려 있지 않으면 얘기할 이유가 없죠, 정치인들이. 근데 정치인들이 말을 한다는 것은 그게 숨겨져 있다는 거거든. 그럼 보세요. 지금 서인은 주도권을 갖고 있는 붕당이야. 그럼 저걸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지금 서인은 이 주기이죠, 주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권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뭐 중심의 정치? 신권이 중요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남인은 뭐가 중요한 거야? 그렇죠. 국왕 중심의 정치가 중요한. 그래서 저게 성량 논쟁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리 철학은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얘네들이 남인이거든. 주기 철학은 서인이잖아. 그럼 얘네들이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서인의 주장에는 뭐냐면 신권 중심의 정치가 들어있는 거고, 남인의 주장에는 국왕 중심의 정치가 들어있는 건데, 이런 이제 학풍이 연결돼서 싸움이 일어난 건데, 이것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또 실려, 여기. 어떻게 실리느냐? 서인은 지금 주도붕당이니까 왕권을 이렇게 하면 약화시킬 수 있지. 왕권을 약화시킬 수 있잖아. 그러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내가 다 잡을 수 있지, 서인들이. 그다음에 남인은 이때 야당이야. 근데 이게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야당을 하고 있거든요, 남인이. 그러면 자신들이 어떤 주장하는 정책이 실제로 국가 정책화되기 위해서는 국왕의 도움이 필요해. 국왕의 힘이 약화돼 버리면 자신의 얘기들이 국가 정책화되긴 어려워, 서인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이해관계가
예속 논쟁이 실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말을 포장해 보면, 우리가 배우는 테마로 가보면, 잘 보세요. 예속 논쟁은 성리학의 논쟁인데, 이 성리학의 논쟁이라는 외투를 입고 이 안에는 정치 역학관계가 숨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예속 논쟁을 출제위원들은 줄기차게 물어보는데, 우리는 이것이 이 테마가 아니고 그냥 예송 1차 예송 서인은 1년 남인은 3년 서일 남삼 서일 남삼 이렇게 외워서 문제를 푼다는 거야. 주제와 테마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상하죠. 아니 이건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 속상할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왜 저렇게 공부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 서인이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 왕권을 약화시키면 국정운영을 다 지네가 마음대로 하는 거고, 남인의 입장에서는 왕권이 약화돼버리면 서인에게 치여서 자신들의 어떤 의견들이 전혀 개진되지도 못하고 정책화되지도 못하니까 어떻게든 간에 왕권을 지켜야 되는 거고, 남인이 충신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거의 논리 안에는 이게 숨겨져 있는 거죠. 우리 아까 전에 이것도 다 마찬가지. 성악집도와 성악집의 차이도. 군주가 중요하냐? 군주만 중요하냐? 아니면 신하도 중요하냐? 결국 밑에다 이걸 써볼까요? 서인이 만들고자 하는 정치적 역학관계는 이거죠. 이해되세요? 남인이 만들고자 하는 정치의 역학관계는 왕권 강화죠. 그럼 일단 이게 보세요. 이게 주기철학과 주리철학으로 붙어야죠. 저기에. 이게 주리, 이게 주기. 이렇게 붙어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수업하려고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줄이 주기철학 가지고 싸우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사활을 걸고 싸우는 거야 얘네들은. 자신의 모든 학풍이 무너져버리니까 여기서 패하면.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서 조금 재밌는 거 한번 해봅시다. 현종이 이때 당시에 또 나이가 20살이 간 넘었는데, 자 얼굴 보세요. 지금 현종이 딱 즉위를 하자마자 예속 논쟁이 터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빠가 죽은 거잖아, 현종 입장에서. 그럼 슬프지 않나? 여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되게 슬프거든요. 저는 아버님이 어린 나이에 저도 돌아가셨는데 21살에 저는 아버님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되게 슬프던데. 그럼 현종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버지가 죽어서 슬픈데 지금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자 보세요. 제가 현종인데 서인이 이런 주장을 막 해요. 지금 기분이 어떨까? 와, 띠떼끼죠. 그러니까 결국 근데 이 안에 또 다른 정치 논리가 있거든요. 잘 보세요. 현종 앞에서 지금 이런 걸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거는 왕실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 아빠는 원래 큰아들이 아니야. 이씨. 둘째, 너희 아들, 너희 아빠는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야. 너희 위에 형이 있었어. 소현세자라고. 너희 아빠 형이야. 인마. 병신 큰아버지. 근데 그 큰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 우리가 죽였어. 병신아. 씨. 막 이런 논리거든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현종의 입장에서는 이게 죽은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지금 당장. 자신의 어떤 이 적통성, 정통성을 공격하고 있는 거지. 근데 현종이 이때 나이가 어리니까 예속 논쟁에 뛰어들질 못해. 근데 되게 웃긴 게요. 나이가 어리면 이상하게 그 상장례 이런 걸 잘 몰라요. 맞습니까? 우리 상갓집 가서 남자가 오른손 위로 올려야 돼요? 왼손 올려야 돼요? 절할 때?
그냥 이렇게 해요. 총각은 향을 몇 개 꽂고 결혼한 사람은 향을 몇 개 꽂아야 돼요. 이게 다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잘 몰라. 왜?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시대에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실. 그렇죠? 우리 친구처럼 씨야 국화 꺾어서 향로에다 안 꽂으면 다행이야. 죽는 줄 알았는데 내가. 씨. 목포까지 상을 갔는데 대학교 때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목포까지 갔어. 새벽에. 새벽 3시에 도착했어. 둘이 이제 친구끼리 들어가는데 야 네가 해. 그랬더니 얘가 아 네가 해. 그러면서 야 네가 해. 아, 빨리 야 빨리 전하고 밥 먹고 빨리 일어나자. 아, 나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돼. 얘가 계속 네가 하래. 그래서 아 네 대충 해. 아, 나 교회 다녀. 아 그럼 꽃 올려. 아씨 이 꽃을 딱 들더라고. 어, 그래도 향로에다 딱 꽂는 거야. 어, 내가 갑자기 주머니에다 손을 확 집어넣었어. 왜냐면 이제 허벅지를 잡으려고. 주머니에 넣어서 이렇게 허벅지를 확 꼬집었어. 웃으면 안 되잖아. 너무 웃기잖아, 웃으면. 그리고 왜냐면 새벽 3시니까 문상객도 없어. 근데 더 웃긴 건 상주가 이걸 보더니, 아, 고맙게도 상주가 우리 친구죠. 웃더라고. 그래서 그냥 같이 웃고 끝났는데 내가 잊을 수가 없어 이 미친놈을. 이게 사실 보면 잘 몰라. 제가 지금 얘기하는 뭐냐면 잘 모른다고 문상 예법이나 절차를. 근데 이제 현종이 이 싸움에서 기분은 안 좋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달라붙어서 현종이 뭐 이렇게 싸우고 이럴 수가 없었던 상황인데 이후에 현종이 장래 공부만 해요. 15년 동안. 몇 년 동안? 그리고 2차 예송이 일어나요. 효종 비가 죽어요. 그래서 현종 입장에서는 엄마죠. 근데 이 여자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근데 시어머니인데 며느리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얘랑 그만합시다. 이건 아, 이거 재밌게 할 수 있는데 너무 저질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효종비가 죽었어요. 이제 밑에다 쓰세요. 효종비가 사후. 효종비 사후에 2차 예송이 일어나는데 이 2차 예송이 갑인 예송이거든요. 이게 1674년에 일어나요. 연도수 잘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때는 이제 효종이 장래 공부가 15년 동안 장래 공부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역대 고금의 뭐 이런 장례 절차나 우리 그 법으로 얘기하면 판례들 있죠. 이 장례도 장례 절차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다 공부를 했어요. 현종도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 근데 우리가 제가 이 얘기할 때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 이건 농담이에요. 15년을 장례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지금 여기 한국사 수업을 한 지가 19년째예요. 한국사를 19년째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자꾸 이렇게 장난치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여유가 생기는 거죠. 쫓기지 않고. 얘기 한번 해봅시다. 사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4년을 다니면 학사 학위를 주죠. 학위를 주죠. 학사 학위를. 그럼 사학을 몇 년 공부한 거예요? 사학 학사가 있어요. 문학사라고도 하는데 몇 년 공부한 거예요? 사학을? 4년? 무슨 시야 4년 공부. 대학교 때 그렇게 공부했다고? 경영학과 들어가면 1학년 딱 들어가자마자 경영학 막 공부한다고? 개풀뜨멍이라고. 나는 1학년 들어갔는데 서바이벌 잉글리시 이런 거 하던데. 응? 한문 다시 배우고 교양 국어 이런 거 하던데. 인간과 환경 그런 거 하지 않아? 1학년 때는 대부분 교양 과목 하지 않아요? 그리고 4학년 2학기 때 거의 날아가니까 보통 2년 조금 넘게 하면 학위죠. 그러니까 내가 사학을 전공했다는 게 개뿔이 씨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여러분들 보면 알지? 몰라? 경제학 공부했는데
경제 수업을 하고 나서 듣고 있단 말이야. 행정학 전공했는데 행정학이 안 나와 점수가. 원래 그런 거야. 제 수험생 중에 사학과 학생들 많거든요. 열심히 들어요. 까불지 않고. 안 나와 점수가. 근데 잘 보면 보세요. 그러고 뭐 석사학위 받는 것도 한 2년, 박사 뭐 논문 쓰면 한 3년, 그럼 한 7, 8년 공부하면 박사라고 그러는 거거든. 얘가 15년을 했다니까. 현종이. 그럼 얘는 뭐였어? 얘는 장래학 울트라 박박사겠지.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2차 예송 때는 얘가 아는 게 많으니까 전면에 뛰어들었을 거 아니야. 논쟁이 벌어졌는데. 어떤 논쟁이냐? 똑같아. 이거 봐요. 서인과 남인이 싸우는 건데 내용은 같고요. 서인은 또 똑같은 주장이야. 큰 며느리가 아니고 둘째 며느리니까 이 시어머니가 상복을 9개월만 입자는 거야. 근데 성리학에서는 또 왜 둘째 며느리하고 큰 며느리하고 차이가 있냐면 큰 며느리는 성리학에서 봉사자라고 해서 제사 음식을 주관하는 사람. 이거 완전 달라. 그래서 실제로 결혼을 해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 그러면 며느리들이 큰 아들도 두 번 반을 절하는데 며느리들이 네 번 반을 절해. 우리나라는. 그럼 봉사자야. 제사 음식을 만들. 그래서 우리나라는 큰 아들과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요? 제사를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엔 많이 그런 게 바뀌긴 했지만. 응? 제가 얘기할 때마다 또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저희 친구가 그 결혼 그 커플 그 매니저 듀오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차장이거든요. 걔가 그 창립 멤버인데 거의. 걔가 옛날에 어렸을 때 십몇 년 전에 친구들 만나면 점수를 매겨줘요. 거기는 사람이 점수가 있어요. 넌 몇 점이다 이렇게 딱 하면 걔가 바로 뽑아주거든요. 내가 100점 만점에 내가 18점. 나보고 너는 동남아시아도 어렵다. 그래서 그렇다고. 근데 그 점수가 왜 날아가냐면 일단 외동아들이에요. 아무도 없어. 아버지 안 계시고 홀어머니. 점수가 뚝뚝 떨어지고. 직업이 뭐냐? 학원 강사. 그럼 어떻게 분류되느냐? 비정규직 노동자로 분류돼요. 사대보험이 하나도 안 되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점수가 나올 수가 없죠. 누가 결혼하겠냐? 걔가 그런 거야. 누가 결혼하냐? 그래서 나중에 결혼할 때도 그 친구가 축의금 내면서 야, 넌 정말 제수씨한테 잘해라. 너 제수씨 아니었으면 너는 저 동남아시아 쪽으로 알아봤어요. 제수씨가 널 구제해 준 거니까. 어? 맨날 그 집들이 할 때도 와서 또 그 지랄하고 그랬어. 제수씨 고맙습니다. 제수씨 아니었으면 쟤는 저기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쪽. 큰 며느리가 아니고 둘째 며느리니까 제사 음식을 만든 사람이 아니니까 9개월만 입자는 거예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대공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남인은 무슨 소리냐. 지금 현재 왕의 엄마이고 선왕의 부인인데 그럴 순 없다. 1년을 입어서 지위를 확보해줘야 된다.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거는 서인과 남인의 싸움이 아니야. 서인과 현종의 싸움이지. 현종이 여기서 나타나거든. 그때는 가만히 있네. 딱 먹고 딱. 서인이 얘기하면 이렇게 쳐다보고. 서인이 얘기할 수 있겠어? 이게 1차 해송 때와는 다르죠. 그리고 서인도 알 거 아니야. 힐끗힐끗 얘가 뭐 공부하고 있었는지. 현종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되게 웃기게 1차 예송과 2차 예송 때 1차 예송은 서인이. 1차 예송은 누가? 서인이 승리하고 2차 예송은 누가 승리해? 남인이 어떻게든 승리하니까 왕이 죽었을 때와 왕비가 죽었을 때 상복기간을 동일하게 입었던 이상한 나라예요. 다 1년씩 입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정치 역학관계 잘 보세요. 만약에 이게 정치 역학관계를 보여주지 않는 거라면 2차 예송에서 남인이 이기고 이 집권과 창여 분당이 바뀌면 안 되죠. 근데 2차 예송 때 남인이 승리하고 나서 얘가 여당이 돼요. 이게 야당으로 바뀌고.
그럼 이거는 정말로 정치 역학 관계를 놓고 싸운 거예요. 순수한,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아,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싸웠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막말로 상복을 몇 년 입었느냐를 가지고 싸운 거라면 이 긴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이걸 왜 배우고 있겠습니까? 이 여자가 상복을 몇 년 입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배운 거겠죠, 역사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거를 정치 역학 관계가 다 끝났어요. 자, 첫 번째 보세요. 불교라는 종교, 이 외투를 쫙 읽고 이 안에서 정치 역학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토지 제도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도 정치 역학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불교 아닌 성리학을 이렇게 가지고도 정치 역학 관계가 만들어지고 논쟁과 싸움이 일어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이 껍데기가 아니고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결국 정치 역학관계다. 근데 너무 이 외투에 현혹돼서 이 본질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거 보면 관료 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료 전이 지급되었을 때 나타나는 정치적 역학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관료 전이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노급이 지급됐을 때 나타나는 정치 역학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노급 자체는 의미가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성리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성리학을 가지고 분당이 만들어지고 이 분당이 정치를 해서 싸우는데 결국 이건 겉으로는 성리학을 가지고 싸우는 건데 이 안에를 보면 결국 지금 2017년과 다름없이 그냥 정치 역학 관계다. 누가 권력을 갖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뉴스를 틀었는데 저쪽 당에서 무슨 얘기를 해. 그러면 이게 이제 내부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사드를 놓느냐 안 놓느냐인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드 놓고 안 놓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사드를 놨을 때 저들이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그리고 저 안에 숨겨진 것들을 자꾸 보려고 하고 그 연습을 하는 거라는 거야. 그 연습을. 근데 안 한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죠. 선생님은 왜 수업을 저런 식으로 하십니까? 제가 저번 주에 뭐라 했어요? 한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모든 선생님들이 기본서 두꺼운 거 이렇게 갖다 놓고 밑줄 그어가면서 단시간 내에 정리해 주는 거 말고 그래도 나 같은 미친놈이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속 논쟁 가지고 한 시간 반을 이 바쁜 사람들 붙잡아 놓고 나와봤자 뭐 한 문제 나올 텐데 이 예속 논쟁을 한 시간 반을 성리학을 가지고 성악지표 성악십도를 가지고 한 시간 반을 수업하는 또라이가 한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들으면서 와 진짜 또라이다. 야 뭐 필기인데 지금 한 페이지 필기 와 한 페이지 필기하는데 한 시간 20분이 걸렸어. 역시 저건 미친놈이다. 그만두겠어. 역시 3층이 올랐어. 4층까지 올라오는 게 아니었어. 뭐 이런 또라이가 한 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어떻게 똑같이 가르치냔 말이야. 내 답답한 건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쉴 건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자신이 있는데 나를 따라오는 수험생들이 자꾸 자신 없어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자꾸 여기를 보고 자꾸 3층을 보고 자꾸 인터넷을 검색하고 맞나 제가 잘 가르치나 그게 안타깝다는 거야. 근데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저는 성인분들이니까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맞으면 듣고 왜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가 풀려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문제가 풀리면 제 수업 방법이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강요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문제가 풀리면 제 수업 방법이 맞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안 풀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표정이 안 풀려, 이 새끼. 안 풀려. 나 20점 맞았어, 오늘. 그러면 안 되고. 자, 고생들 했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좀 주제가 달라지는데 수치체제 세법 가지고 수업을 할 거거든요. 이것도 아주 재밌는 수업이니까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